안녕하세요. 꿀단지곰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추천 게임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부에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게임들이 있었죠. 오늘은 좀 더 원초적이고 어떤 건 더 오래되었지만 단순해서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그런 게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유명한 고전 게임들이 인기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게임성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단순할수록 재밌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친과 함께 와이프와 함께 게임기를 만질 그날을 고대하며 2부 시작합니다. 미니게임 만재! 대원군! 비시바시 챔프는 코나미에서 1996년도에 발매하여 최대 3인까지 모여서 대전하는 오락실용 미니게임 모음이며 대형 3버튼 컨트롤러를 최초로 적용해서 버튼만으로 즐기는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탄탈 시리즈가 레버와 버튼으로 진행했던 반면 비시바시 시리즈는 레버 없이 오로지 색깔이 다른 버튼 3개만으로 플레이하게 돼서 주로 동체 시력 및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게 만든 게임이죠. 오락실에서의 인기가 상당해서 이후 슈퍼 비시바시 챔프, 하이퍼 비시바시 챔프, 그레이트 비시바시 챔프, 비시바시 챔프 온라인,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09년도에 출시한 더 비시바시까지 다양한 후속작으로 미니게임 시리즈로서는 드물게 장수 게임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퍼 비시바시 챔프는 국내에 한글화돼서 정식 발매되기도 한 비시바시 시리즈로 당시 오락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네요. 엔간한 큰 오락실에 가면 거의 항상 보이던 게임인데 총 27개의 미니게임이 수록되어 있으며 개성 강한 코믹하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잔뜩 등장하죠. 주로 각 버튼의 색깔을 활용해서 순발력과 동시에 변별력 등을 가리는 게임성을 앞세워서 친구들과 연인들 사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파티 게임의 기능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게임은 뭐니뭐니 해도 펑크머리 부풀리기라든가 파이 멀리 던지기, 햄버거 빨리 주문받기, 소녀가 색깔 맞춰 케이크 먹기, 축구선수 게임 및 아저씨 사탕 먹기 게임 등이 있습니다. 이후 하이퍼 비시바시 챔프는 플레이스테이션에 비시바시 스페셜 2라는 제목으로 이식된 바 있는데 역시 오락실용 게임인 레버 두 개로 플레이하는 가차가 챔프와 합본 형식으로 발매되었죠. 두 가지 게임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총 48개나 되는 미니게임이 수록되어 있는 꿀같은 게임입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두 개의 게임을 같이 소개해 드릴 건데 하나는 슈퍼 퍼즐 파이터고요. 다른 하나는 포켓파이터입니다. 슈퍼 퍼즐 파이터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스톤 드랍형 퍼즐 게임인데 대전 룰 자체는 뿌요뿌요랑 비슷하지만 색깔별로 잼을 없애려면 기폭잼이 필요해서 미리 쌓아두고 나중에 등장하는 기폭잼에 의해 연쇄를 만들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뿌요뿌요처럼 1대1 대전 퍼즐이기 때문에 적도 연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한테 카운터 잼이라 부르는 방해 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뿌요뿌요처럼 연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잼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파워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워잼을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사실 이 게임의 묘미는 퍼즐보다도 가운데 등장하는 SD화된 캡콤 격투게임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퍼즐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동작들을 취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의 모습이 아기자기하고 재밌죠. 나중에 캡콤은 여기서 SD로 제작된 캐릭터들을 가지고 캐주얼한 격투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포켓파이터입니다. 보통 대전 격투게임이라 하면 여성분들은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 수 있죠. 서로 때리고 맞고 피 터지는 격투게임이야말로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포켓파이터는 다릅니다. 귀엽게 짝이 없는 캡콤의 SD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생각보다 단순한 룰로 버튼 연타만으로도 콤보가 만들어지는 게임이거든요. 게다가 게임 도중 적을 때릴 때마다 떨어지는 잼을 먹고 레벨업하면서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통파 격투게임이라기보다는 캐주얼한 요소가 강합니다. 적어도 기존 격투게임보다는 훨씬 귀염뽀짝한 모습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권장할 만 하거든요. 만약 여자친구나 와이프분한테 격투게임을 가르치고 싶다면 이 게임으로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트윙클 스타 스프라이츠는 1996년도에 SNK에서 출시한 대전 슈팅 게임으로 대전 퍼즐 느낌으로 둘이서 싸울 수 있는 특이한 슈팅 게임이죠. 사실 대전 슈팅 장르는 거의 없는지라 싸미에서 제작한 체인지 에어블레이드라든가 세가의 윙워, 비교적 최신 게임인 성광의 윤무 등이 있죠. 게임 방식은 우리 편 화면에서 등장하는 적들을 일정량 해치우면 방해탄이 상대방한테 날아가게 되는데 상대방도 일정량의 적을 해치워서 상쇄시키거나 이걸 차지샷으로 받아쳐서 상쇄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치 대전형 퍼즐 게임과 같이 연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게임만의 룰에서 오는 독특한 재미가 있죠. 게다가 캐릭터별로 개성적인 엑스트라 공격이 가능하고 폭탄이 존재해서 사용하면 위급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만의 대전하는 재미에 빠지면 두 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요. 가뜩이나 산뜻한 파스텔톤의 그래픽에 캐릭터들의 동작이라든가 게임 중간에 등장하는 데모씬 등도 캐릭터 간 스토리라인을 잘 살려서 특히나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입니다. 테트리스 못지않은 중독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닥터 마리오는 닌텐도에서 제작한 드랍 스타일의 패미컴 퍼즐 게임입니다. 특정한 컬러의 바이러스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닥터 마리오가 병 속에 지속적으로 캡슐 알약을 투여한다는 소재인데 이름에 마리오가 들어갔지만 마리오를 직접 조작하는 액션 게임이 아닌 퍼즐 게임이죠. 기본 룰은 떨어지는 캡슐의 색깔을 서로 맞춰서 4개 이상 같은 색끼리 만나게 되면 사라지는데 캡슐의 색이 보통 개당 2개의 다른 색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연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캡슐이 병 안에 가득 차면 게임 오버. 상당히 단순한 룰이지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닌텐도의 다양한 콘솔 기기에 이식되었는데 패미콤판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게임보이판 역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휴대기기의 장점 덕분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유의 경쾌한 BGM도 반복성이 강한데 드랍형 퍼즐 게임의 특성상 게임의 중독성과 맞물려 음악만 들으면 자꾸 머릿속에서 캡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혹시나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감기약이나 비타민을 먹다가 갑자기 멍 때리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키마우스 캐슬 오브 일루전은 세가에서 제작한 메가드라이브 게임으로 일본판 원제목은 I love 미키마우스 이상한 성의 대모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미키가 갑자기 나타난 마녀에게 납치된 여자친구 미니마우스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임이죠. 메가드라이브에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첫 번째 게임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독특하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래픽과 배경 등이 마음을 따뜻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주던 게임이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점프밖에 할 수 없는데 이때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엉덩이로 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과라든가 기타 던질 수 있는 아이템을 먹으면 비로소 던지기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던질 수 있는 무기들은 대부분 수량 제한이 있으니 잘 봐가며 사용해야 하죠. 게임의 배경이 되는 이상한 성 안에는 각 문마다 컨셉이 다른 스테이지들이 존재하는데 마녀의 숲이라든가 장난감 블록과 병정들이 등장하는 장난감 나라, 커다란 서재와 과자 등이 존재하는 배경 등이 여성분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딱이죠. 비교적 최근에 플스3로 리메이크된 적도 있는데 단순히 패고 부수는 게임을 떠나서 뭔가 동화적인 향수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게임 추천입니다. 1991년도에 타이토에서 제작한 PC엔진용 게임 파라솔 스타즈는 레인보우 아일랜드의 후속작격으로 발매된 버블버블 시리즈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본 작품은 오락실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PC엔진 휴카드 전용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오락실에서 즐기셨다고 말씀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는 당시 오락실에 PC엔진을 개조한 캐비넷이 보급되어 시간제로 돌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케이드 원작이 아닌 PC엔진 오리지널 작품인 것이죠. 이후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는 오션사에 의해 북미판 패미콤인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게임보이 등으로 이식된 바 있지만 국내 유저들은 대부분 접해보지 못하셨을 테고 게임의 이식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못합니다. 이런 장르의 게임 중 PC엔진에 흔치 않은 2인 동시 플레이를 지원하는 데다가 난이도가 살짝 높았던 전작인 레인보우 아일랜드보다 버블버블의 게임성에 가까운 스타일 때문에 남녀노소 꽤나 사랑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타이터 특유의 동화적인 분위기와 귀여운 캐릭터들도 가득하며 먹음직한 음식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이 게임을 커플끼리 즐기기 딱 좋은 게임으로 강추합니다.
원더보이 3 몬스터 레어는 세가에서 제작한 원더보이 스타일의 슈팅 게임입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원더보이 1편이랑 비슷하지만 기본이 슈팅이고요. 스테이지 구성도 보통 한 개의 스테이지가 원더보이처럼 진행되다가 보스전 직전에 날아다니며 총을 쏘는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바뀌는 등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죠. 체력 게이지 역시 1편처럼 시간이 지나면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과일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체력을 채워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더보이 2편보다는 1편의 감성을 따르는 데다가 캐릭터들도 큼직하고 화사한 색감의 배경과 적 캐릭터들도 귀염귀염하기 때문에 여자분들하고 하기 딱 좋은 게임입니다. 2인용도 가능해서 둘이서 협력해서 보스를 잡게 된다면 여자친구분의 게임력 레벨이 1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요? 다만 보스전의 경우 버튼 연타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부서져라 연타할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여자친구분이 갤러그처럼 단순하게 쏘는 게임을 좋아한다 하신다면 코스모 갱 더 비디오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갤러그와 마찬가지로 고정화면 슈팅 게임인 이 게임은 갤러그를 제작한 제작사인 남코에서 제작하였고요. 기본적인 룰은 갤러그와 거의 동일하지만 보다 큼직해진 적 캐릭터와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귀엽게 짝이 없는 적 캐릭터들의 모습이죠. 원작처럼 똥파리 곤충 형태의 지저분한 외계인이 아니라 귀엽게 생긴 외계인들의 모습인지라 친근한데다가 게임의 난이도 역시 캐주얼한 편입니다. 게다가 이런 갤러리 슈팅 장르 게임 중 흔치 않게 2인용도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외계인들을 해치우는데 여자친구를 동참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 갱 더 비디오는 이후 슈퍼 패미콤에도 이식된 바 있으며 슈퍼 패미콤판 역시 동시 2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도 해볼만 합니다. 몽대륙은 1986년도에 코나미에서 제작한 남극 대탐험의 후속작격으로 MSX, 국내에서는 제믹스용으로 발매된 입체 시점의 레이싱 액션 게임입니다. 남극 대탐험이야 워낙에 많은 분들이 추억이 있으시죠. 남극점을 향해 달리며 장애물들을 피하고 물고기를 먹던 그 펭귄인 펭타로가 이번엔 불치병에 걸린 펭귄 왕국의 공주를 위하여 만병통치약이라 알려진 몽대륙의 황금사과를 제시간 안에 무사히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전작인 남극 대탐험처럼 펭타로의 뒤쪽을 보는 시점으로 마치 스페이스 해리어 같은 입체 게임처럼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배경으로 등장하는 방해물이라든가 불꽃이나 통나무 혹은 공격해오는 적들을 조심해야 하고요. 제한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달려야 하죠. 전작과 다르게 이번에는 물 위나 물 속, 심지어 우주도 갈 수 있습니다. 게임 도중에 등장하는 하트는 한번 점프할 때마다 색깔이 변하며 각 색깔마다 다른 기능을 가진 아이템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3스테이지마다 보스 캐릭터인 프리자우루스가 등장하는데 바닥에 박힌 말뚝을 밟아 얼음을 깨서 빠뜨려야 합니다. 당시 마성전설과 쌍벽을 이루며 MSX를 견인했던 몽대륙은 남극 대탐험에서의 다소 지루하고 반복되는 게임성을 탈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하였죠. 얼음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물고기들은 화폐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먹어두면 나중에 얼음 구멍에 숨어있는 히든 상점에서 해당 물고기들을 가지고 각종 아이템과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 내에는 슬롯머신도 존재해서 물고기를 걸고 도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하라는 게임은 안하고 상점마다 다니며 도박에 빠지는 플레이어도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게임이라 그래픽도 단순하지만 결코 게임성만큼은 뒤지지 않는 이 게임은 특유의 재미 때문에 당시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었던 게임인지라 여자친구가 최신 그래픽의 게임기를 봐도 코웃음을 치신다면 이 게임을 한번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배추 인형은 코나미에서 MSX용으로 제작한 또 다른 전설의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국내에서 제믹스 판매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임 4대 천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믹스를 모르더라도 이 게임은 알고 있을 정도로 엄청 히트친 게임이기도 하고요. 당시 오락실에 MSX를 개조한 오락기통을 설치해놓은 곳이 가끔 있어서 그곳에서 즐겨 했던 게임이기도 하죠. 게임 자체는 전형적인 점프 플랫폼 게임이지만 이후 등장한 점프 액션 게임의 거의 모든 기본 공식이 다 정립되어 있다고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아타리로 개발된 피폴의 인기에 힘입어 비슷한 게임들이 만들어졌는데 오락실로 나왔던 피폴2와 같은 시기에 MSX에도 본 게임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죠. 다만 피폴과는 다르게 본 게임이 더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당시엔 개념조차 생소했던 주인공의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자신만의 소녀를 디자인, 뭐 그래봤자 얼굴하고 몸통이지만 디자인하고 이름까지 내 마음대로 지어주면 이제 재밌게 놀 준비 끝. 해당 캐릭터가 내가 돼서 게임을 즐기면 되죠. 또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장난감 양배추 인형과 피폴의 게임성이 만나 재탄생하게 된 액션 게임 양배추 인형을 강력 추천합니다. 요술나무는 역시 코나미에서 MSX용으로 발매한 점프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의 룰은 단순합니다. 주인공인 인디언 소년이 끝도 없이 하늘로 솟아있는 커다란 나무 위를 각종 장애물과 벌레, 부엉이들을 피해서 오르면 되죠. 귀여운 인디언 소년 아파치군의 나무 오르기 대모험. 아 근데 하필 인디언 소년의 이름이 아파치군입니다. 점프하고 기어오르고 점프하고 기어오르고. 어떤 분이 모르시더군요. 이 게임 끝이 있긴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네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아파치군은 지금 집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매지컬 트리의 높이는 무려 2004m라는 설정.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 있죠. 도대체 이놈의 부모들은 제정신인지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싶네요. 아무튼 이 게임은 나무를 무작정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 나무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나무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이 게임은 끝이 안 나는군요. 하지만 그만큼 단순해서 중독성 강한 게임으로 당시 제믹스 유저들뿐 아니라 오락실에서도 인기 만점이었던 완소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친구네 집에 마실 갔다 온 아파치군은 과연 오늘 내로 끝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번 화도 잘 보셨나요? 아 근데 커플이 아니라 솔로인데 왜 자꾸 추천이냐고요? 솔직히 여자친구나 와이프에게 추천한다고 말은 했지만 굳이 커플이 아니어도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임들은 충분히 매력있는 게임들이죠. 친구들과 함께 모이거나 혹은 가족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즐기기엔 딱 좋은 게임.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폭력적이거나 위화감이 없는 게임들인지라 누군가가 우리들의 게임 취미를 문제적 시점으로 쳐다본다면 이 게임들이 해결해드릴 겁니다. 음? 방금 비웃으신 분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해당 게임들이 막 생각나실걸요. 한판 하고 주무시는 건 어떠십니까? 오늘도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 꾹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꿀단지곰이었습니다.